그 잠실이 하춘아 씨가 그 저기서 꽝을 공연한다고 저희가 그 크리스탈 볼리면서 그러면 이제 엄청 커. 또 홀이 오래되긴 했는데 홀이 크긴 하지. 다 거기 쓰더라고. 막 유열 걔도 거기서 가서 유열 있잖아. 짜증나게 네. 교회 다녀. 인간성이 별로 안 좋긴 해. 목소리가 아주 좋은데. 여기도 흥정책. 엄청 묽었던데요, 요즘 그쵸. TV에 잠깐 나오는데. 목소리 아직 끝내줘요. 내레이션이 아직 장난이 아니에요.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진 않던데. 아, 듣고 다니던데, 피아니스트. 목소리하고 인상하고는 괜찮은데 인간성은 별로예요? 아니, 교회 생 사람이 통상적으로 그렇죠. 다 그렇진 않지만, 보통,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. 사모님 빼고. 종교가 사람들을 좀 악하게 만들지. 한인교회도 똑같아요. 원래 착한 사람들도 교회만 다니면 악해지는 게 아니거든. 성당 사람들 겉으로 착하게. 겉으로만 착해. 그리고 또 두드러지죠, 그게. 보편적인 현상이에요.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,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나 사람 모이는 곳에는 그러니까 다 장사하는 곳이. 성악이 다 존재하는 거죠. 다 장사하는 곳이에요. 민물장어 먹고 싶은데, 내가 어제 매기 매운탕 먹었는데. 돈 아끼다가. 탕에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야. 누워가지고 미안해 죽는 줄 알았네. 아우. 막 죄책감 때문에 아주 얼마나 뜨거웠을까. 메기가 저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. 옛날에 부산 가면 막 기장 꼼장어 있잖아요. 부산 자갈치 시장 꼼장어하고 꼼장어를 막 살아있는 걸막 불에 올리는 거예요. 막그 천황에서 막 올리는 거예요. 유튜브에다가 막 살아있는 거 꿀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. 아우 나 눈물 나가지고 나 못 보겠어. 죽은 건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것만 그러고 있는 거야. 아우 너무 잔인해 사람들이. 내가 바로 신고하기야. 바로 신고하기 눌러야 돼 보면.